오빠 감사해요 진짜. 구두 신고 걷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와, 또 언제 이런 대접을 또 제가 받아봅니까 진짜. 공주님 대접이네 진짜. 우와, 그치. 아우. 아, 오늘만큼은 저의 공주님이십니다. 어머! 어우, 야. 어머, 뭐야? 아, 너무 좋다. 잘했다. 잘했어. 아, 이거, 이거. 아, 근데 너무 좋다. 공주 되고 싶어, 여자들은. 근데 반응이 지금 그냥 극과 극이네요. 난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저걸 받아주는 사람은 좋을 수 있지. 난 좋아. 아, 오늘만큼은 저의 공주님이십니다. 아 진짜 그럼 저도 왕자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왕자님. 어머 야. 센스 있어 왕자님. 왕자님 분위기 좋다. 아 대박. 아 진짜. 어우야 소영이 부러워하네. 멋진이네. 오빠 때문에 지금 눈 높아지는 거 아니야 저? 에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야 오빠 때문에 저 눈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야 자존감을 또 올려주고. 저보다 잘생긴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진짜 잘생긴 얼굴보다 네. 약간 훈남 느낌이 더 멋있는 거 알죠? 아 진짜로요? 어. 계속 띄워주네. 오빠 근데 진짜 오빠가 딱 첫인상이 돼버렸죠. 훈훈하다고. 아우 너무 감사해요. 좋게 봐주셔가지고. 분위기 나쁘지 않네. 아, 그죠? 왜 좋죠? 오빠 좀 편하게 얘기하세요. 에이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날 때. 벌써 애프터야?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때 말 놓을게요 제가. 그때는 진짜 말 놓고. 제가 원래 처음부터는 말 못 놔요. 아 진짜요? 네. 그 오빠 있잖아요.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어떤 거요? 뭔데? 소영아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어머! 우와. 아. 이름. 야. 소영아. 소영아. 야. 진짜 좋아하네. 빨개졌어. 좀 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소영아 한번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 거기서 좀 심쿵했다. 귀여워. 지금 뭐 좀 괜찮아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너무 시원해. 다행이다. 아유. 사실 저는 다른 거 신경 안 쓰이고 오늘 소영 씨만 신경 쓰이니까. 어머. 저 멘트는 진짜인 것 같은데? 다른 게 안 보였어요, 저는. 나 진짜요? 네. 감독, 잘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완벽하다. 야. 근데 진짜 여자여자한 느낌을 제가 받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아, 인상 팍 쏘고 가려줘야 돼. 진짜 가려줘야 돼. 조금 버틸 수 있어. 그렇지. 나이스! 기본이죠, 기본. 네. 나는 살면서 나도 받아본 적 없어. 우리 신랑한테도. 아주 좋아요, 신성쌤. 야. 사장님. 너무 오랜만에 왔죠. 요즘에 TV에서만 보던. 아, 맞아. 또 신성님 또 이렇게 모시고. 또 남자분하고 이렇게 또 같이. 소개팅. 잘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요즘 또 너무 바쁘셔가지고 기력이 허하셔서 네. 꼼장어로 좀 드셔야 돼. 야. 남자 안 데리고 오나 보다. 웬일로 남자를 이러나. 아우. 야. 어머. 야, 너무 잘했어. 이야. 아이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되게 잘한다. 야,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뭐예요, 그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 하나도 놓치는 게 없네. 야, 너무 잘하는데? 좋아, 분위기도 좋고. 오빠는 못하는 게 뭐예요? 아유, 좋다. 어유, 감사합니다. 소영 씨도 티키타카 같아. 가만히 바다만 있지 않고 본인도 해주려고 그래. 그게 이쁘네. 여기는 일단 꼼장어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 오빠 근데 아까 우니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랬잖아. 네, 안 먹어봤어요. 여기는 그거에다가 김에다가 네. 아보카도 이렇게 싸서. 아유, 맛있겠다. 사장님, 그럼 일단 우니랑 네. 꼼장어 2인분 먼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노호. 이거 둘이 분위기 좋아.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사장님 혹시. 왜? 응? 왜? 그 음식에. 오이 들어가지는 않죠. 감동. 저는 뭐
한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이를 못 먹어요. 아, 오이 못 드시는구나. 네. 그 속에 향을 싫어해가지고. 아. 감동. 기억을 딱 하고 있었어요. 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소영 씨가 리드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요? 예. 과거에 좀 이렇게 연애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연애를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지, 이런 거 물어봐야지. 연애 스타일. 저는 남자친구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아. 아. 그럼 못 만날 때는 주로 이렇게 좀 연락하고? 혹은 그래도 하루에 점심 먹었다, 뭐 저녁 먹었다, 집에 들어갔다 이 정도. 못 만나도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그치. 맞아.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바쁠 때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바쁠 때는 연락을 좀 자주 해주는 스타일이고. 그럼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좀 끊이지 않는, 계속 연장선을 만들어주는. 이야, 뭔가 대화가 좀 깊이 있다. 너무 맛있어. 오야야야. 오, 우와. 어머머머머머머. 와. 뭘 잘 묶였나요? 어머, 저 쳐다보는 거 봐. 와, 시원하다. 그 오빠는 여자친구한테 바라는 점 있어요? 저는 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아, 그죠, 그죠.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기게 된다면 그냥 뭔가를 다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바라는 거는 조금 내 직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해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쵸. 맞아,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이해해주는 여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잘 드신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행복해. 나중에 결혼하시면 시부모님한테 되게 예쁨 받는 스타일이시다. 진짜 잘할 것 같아. 저 그게 꿈이에요. 되게 예쁘게 잘 드신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는 애가 잘 먹고 튼튼한 면역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잘 먹는 게 진짜 어른들이 진짜 좋아하잖아. 맞아. 아까 그럼, 우리 소영 씨 너무 잘 드셔가지고 예쁘게 잘 드셔. 저는 먹는 걸 잘 먹어가지고. 저는 시부모님한테 사랑받는 게 약간 그 로망이 있어요. 현모양처가 꿈이구나. 뭔가 결혼해서 그 새로운 또 엄마 아빠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머니랑 같이 막 쇼핑 다니고 같이 고스톱 치고. 우리 아버지도 되게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어머 아버님 말하고 막 그런 것도 거 잘하죠. 애교 있는 어머니 뭐 같이 뭐 잘 고스톱 하실래요? 너무 좋죠. 등 좀 밀어줘. 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등 좀 밀어줘. 어머니 등 좀 밀어줘요. 아, 나도 밀어줄게 이러면. 좀 그렇게 재밌게 살고 싶어. 편하게. 어머, 진짜 너무 최고의 며느리죠. 결혼할 여자를 정하게 되면 꼭 우리 집 식구들 사이에 던져놔보라고 그랬잖아, 내가. 아. 같이 어울리게 해보라고. 아, 무조건 어울리지. 오, 딱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잖아, 지금. 개공부는 끝판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헤어나지 못할 텐데. 너는 개공부 아니. 네? 아, 저요? 어.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나. 잘했어. 오빠는 몇 살쯤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마흔 전에는 좀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만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잖아요. 네. 시간이 또 많아졌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조금 생각이 좀 바뀐 게 지나가던 이제 아이들만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애기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죠. 그치. 그래서 나도 이제는 조금 뭔가 저도 이제 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 결혼할 때 됐다. 맞아. 만약에 우리가 잘 된다면. 어머머. 진짜? 만약에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어머머. 진짜? 저는 너무 좋은 게 저는 행사를 가잖아요. 소영 씨도 MC도 볼 수 있고. 그쵸. 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머릿속에 벌써 있었네, 머릿속에 그림이. 아, 미래를 보고 있었네. 같이 볼게 되는 거죠, 사실. 뭐 같이 노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패키지로. 네. 서로 일 있을 때만 같이 하면서. 그렇죠. 만약 제가 일 없으면은 일 있으시니까 이제 뒤에 탁 모시고 편안하게 착 쉬라고 하고 운전해서 여보 내리세요. 이렇게 하고. 여보 내리세요.
전국의 모든 행사는 다 섭외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신랑 섭외에서 우리가 결혼하면 뭐 이렇게도 하겠네요 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치 네. 또 나이가 있으니까 네. 상상은 또 신성 씨 역시 많이 사귀어서 그런지 확실히 스킬이 다르네. 뭐 진짜 배우려고 왔다보다는 그냥 진짜 결혼하러 왔군요. 그런 느낌이.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온 것 같아. 다 필요 없고 나 결혼할래 뭐 이런 느낌으로 왔어. 야 어둑어둑하다 어둑어둑해. 아 진짜. 어머나. 아 너무 재밌다. 못 따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맞아 몇 시? 와. 시간 순삭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 만나가지고 되게 막 어색하고 막 이랬던 게 네. 무색하네. 어머! 둘 다 진심인데? 근데 좀 편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설레이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둘 다예요. 근데 오늘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이야, 이야 오늘 대박이다. 뭐야 정답을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조금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 또 이야기하고 또 잘 맞춰주고 또 하다 보니까 또 편안해졌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친해져가지고 가까워져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